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이마저 오랑마저 둬봅시다. 아니, 먼저 열어볼까? 안 열었네. 작게 열어볼까요? 마진출. 포장부르면은, 포장 안 부르셨네. 포장부르면은 자오랑을 차릴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 다시 막아나가가지고 오랑마 차립시다. 요즘에는 오랑마를 다들 많이 두시니까. 보는 게 차리겠다 하면은, 위상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졸려 가지고 마도 나갈 수 있게끔 두고 마진출 이거를 띄웠다는 거는 차가 빠르게 나오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막아 나가지고 뭐 마대 이런 거 지금 두시려고 하신 건데요. 무시하고 보는 게 이거는 막아 나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마대 붙이려고 공수비 할게요. 자, 수비하면서 사뿐사뿐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워낙이 갖춰지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상 나가지고 밀어서 상 잡으려고 나도 넘겨볼까 그러면 돌려나 열겠죠 아마 사다 올려서 이제 포로가 넘을 수 있게끔 응수 좀 하고 이쪽을 전투로 붙이든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차가 일단 올라섭시다. 차가 올라가가지고 뭐세 번째는 잡을 수도 있고 상대는 이쪽을 이제 공략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포가 넘어서 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공라인 쪽에 아 공라인이라도 차 라인 쪽에 포를 좀 배치해 가지고 한번 응수를 해주고 올려서 대응할게요. 미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방비를 좀 해주고 상대도 면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면포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일단 밀어봐. 싸움 붙여보자. 전투 붙여봅시다. 아, 피한다. 차가 세 번째까지 잡아주고. 상대도 이제 포를 넘겨서 계속 공격하시기 때문에 저도 농포를 하면서 공격을 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포가 넘어서 이 상을 한번 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갖춰져서 갖춰 서로 갖춰놓고 싸우겠다 그런 얘기니까요. 뭐별수 없고 일단은 상해나 물어보자 어디 갈지. 아 차로 지켰다. 차로 지켰다. 차가 한 칸이나 두칸 정도 빠지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이 포를 좀쓸수 있겠습니다. 지금 포를 넘기고 이러면 상으로 병타하면서 먼저 차를 거니까 한칸 정도 이탈해 주고. 이거 미는 거는 그냥 먹으면서 대야 해도 됩니다. 마가 있기 때문에. 밀면은 그냥 먹으면 되죠. 밀고 전투 붙이진 않을 것 같고. 포는 게 봅시다. 면포 다시 보자. 돌을 먹겠다고 하면 놀이 주고. 이거 밀어볼게요. 상대가 하나 당겨놨으니까 저도 하나 밀고 올라갑시다. 상으로 치는 타겟도 좀 없애놓고. 차가 나중에 뭐 이런 자리 빠져가지고, 밀고 가고 그런 것도 좀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당겨봅시다. 중앙으로 모아오고, 변의 거. 차가 지금 빠짐이 상이 뭐 뒤로 빠지나는 건가? 일단 먼저 빠져보자. 상이 뭐 뒤로 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그냥 올려가지고, 먹으면 그냥 그렇게 먹죠. 합병해 놓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또 먹어. 아, 먹을 수가 없겠죠? 뭐, 이걸 먹든지, 뭐, 이걸 먹든지 먹을 겁니다. 아, 이걸 먹으시나? 자, 먹자. 아, 먹으면은 이걸 먹고 오겠다? 그러면 차가 지금 여기 갈수 있습니다. 상 달라고. 포 있어가지고. 상못 빠지죠? 차 죽으니까. 가보자. 내놔. 일단 물어볼게요. 차로 먹어보겠다 이런 것도 한번 노려주고 먹으면 상 먹을 때 밀면은 먹어 상이 바로 터지면 아주 차용이니까 먹고 차가 이 상을 먹겠다는 겁니다. 밀면은 이상못 빠지죠 차 죽으니까 내놔 상 빠지면 차가 죽으니까 먹고 들어가면 난리 나죠. 일단 뭐상 먹고 상 먹어야지 먹어
소르 장군이 찾아갔죠. 아, 먹어버리나? 포를? 그래도 이거 차 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 포 주기 좀 아까웠네. 소르 장군, 먹는다. 그리고 마루 먹나? 그래도 이득이긴 한데, 이거 차를 잡을까요? 아, 이 내포가 너무 좋은데, 이거. 이 자리가. 이 병도 아깝고. 야, 이거 차안 잡아야 되겠다. 억울하다, 뭔가. 찾아보려니까. 당겨 와볼게요. 이거를 먹으면 그때 쓰러 잔거 모르면 되니까. 그럼 차가 꽁이죠, 그죠? 합전에서 올라갑시다. 강공이지 뭐. 아니, 그냥 먹어버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내포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 똥차랑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 야, 이거 뭔가 억울하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먹어. 야, 억울하다, 억울해. 지금은 이거 떴는데, 이제 마가 이렇게 되면서 차 걸고 상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 이렇게 떠보자. 차 내놔. 포로 막지를 모아줘. 차장 외통 나오니까. 마가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오랑가 쑤시면서. 와, 억울하다. 내포. 일단 차가 빠집시다. 좋은 자리 먼저 잡자. 야, 이거 올려가지고 이게 차 걸고 싶은데. 차가 올라가가지고 반대로 돕시다. 에이, 공격 가자. 나가자. 줄차 세워가지고 외통수도 한번 노려주고. 반대 돌면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장 이런 것도 나중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둘수 있는 게좀 많고요. 선택지가 좀 많습니다. 일단 가봐. 통수 한번 노려주고. 이거 지금 장물의 통이죠? 통이 못 도는데? 먹으면, 차가 먹으면 그냥 통이죠. 한참 생각했네. 뭐지 싶었는데.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쓸던가 했었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도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하다. 이게 이렇게 두면은 마가 먼저 이렇게 빠져서 차를 걸을 수가 있네요. 먹을 똑같죠, 장군에. 이 장군에 왜 탐나오는? 뭐 이런 수가 좀 되겠네. 뭔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차가 반대로 도니까 역시 수가 나오네. 잘 봤어. 양기마 대고 좋습니다. 양기마 대고. 찾길 안 열면 먼저 열어라. 기마 대고야 똑같다 했죠. 반틈 보시면 기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손이 묶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화가서 면포 놓을게요. 정형포지. 면포까지 놔주고. 돌려라가지고 상위 나가서 양졸 노리겠다. 한번 물어봐주고. 응수 물어봅니다. 나가면 양졸. 내놔. 또 졸레나 물어보고. 변으로 쓸지 올릴지. 응수 물어보고. 올리면 뛰어들어가고. 차 내놔. 차를 냈으니까 올라오겠죠. 그때 포가 상을 치면은. 억울하니까 마가 빠져가지고 아마 상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상마를 죽었으니까 마가 이렇게 빠지겠죠. 포로 막지 못합니다. 포장이라서. 이런 수 정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수 나올런지 한번 봅시다. 아, 빠져서 상 달라.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수고. 이거는 상이 빠져가지고 조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차가 달라고 하면 포가 넘어서 먹어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끝나고 복귀 한번 해드릴게요. 쇼츠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포가 이렇게 옆으로서 가두면 안 됩니다. 이 장군에 차 날아가면 돼, 이거. 큰일 나죠. 차 죽습니다. 포가 이게 포 가두겠다 두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조를 올리면 이거 또 치죠, 이거. 포 달라고. 먹지를 못하니까 먹으면 차가 죽으니까. 차가 들어왔을 때, 포가 먹었을 때, 포가 여기를 때려들어도, 아이 그쵸, 이렇게 두면은, 넘어오고. 기분 좋게 상한 마리 먹었죠. 중포로 씁시다. 상내랑. 포내나. 돌아가라고 하고. 아, 여기. 야. 더 컸습니다, 이거 완전. 자, 수비 한번 합시다. 한번 참자. 마가 상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인데, 형태가 뭐 그닥이죠.
공을 돌리겠다는 얘기신 것 같고. 수비 한번 해주고. 차내남 해볼까? 열매는 장군. 열매는 포장이죠, 포장. 차내나. 피하더라도, 아이고, 이게 뭐야. 헤기드. 이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7단 보내시면. 돌 한 마리 죽이시고, 차가 빠졌어야 했는데. 아이고. 상이 나가면은, 아이고,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봐. 먹을라 먹으라 하고, 안 먹으면 말고. 차를 먹었는데 뭐. 일단 공격. 나가보자. 아니면 이 차가 이제 빠져가지고 일로 돌아도 되겠습니다. 반대로. 일단 튀자. 뭐 이런 자리 잡아버리는 것도 괜찮죠. 여기. 한번 찡굴 수도 있고요. 뭐 끼우면은 이게 포가 있기 넘기 때문에 한번 끼워가지고 뭐 양포분할 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수비도 좀할겸 사람 올리겠습니다. 공을 나중에 돌려가지고 이쪽이 이제 두툼하니까 뭐 이쪽으로 가도 되긴 한데 뭐 일로 가서 안고 좀 해야 될것 같고. 안고 선택하자. 이제 포 넘기고 나중에 포가 넘어서 기포로 와가지고 이쪽 상대 공 라인에 배치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르겠다 이건가? 누르겠다. 재밌게 두시네. 야, 요거 밀어서 한번 죽여볼까요? 먹으면 이제 상 있다가지고 막으면서 포로 마루포 걸고 이런 거둘수 있는데. 에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기포합시다. 밀겠다 이거죠. 밀겠다 상대는 의도가. 이거 밀어보겠다는 건데 알아가시라고. 한번 뭐 빨리 포를 쓰도록 합시다. 아니, 먹어보겠다 먹지 뭐. 이거 넘기면 이쪽 때리니까 바로 넘질 않을 것 같고. 빨리 먹어라. 다음에 상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냥 봐달라고 하면서 포는 게 놓고 이제 뭐 먹고 뭐 상으로 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봅시다. 두시는 거 보고 맞춰도 보죠. 안 잡으면 이제 뛰어 들어가면서 뭐 마돌면서 줄 수도 있고요. 뒤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기물 내기물이 좀 눌리니까 그런 거는 좀 좋은 맛은 아니고. 다음에 뜨면서 걸면 이게 포가 넘어서 이 차를 그나 차가 좀 죽는 수가 있네. 아, 이거 먹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먹고 한 마리 좀더 먹고 싶다. 일단 들어가자. 침투. 먹으면 먹고 먹으면 나도 뭐 여기 하나 때리고 요렇게 가는 공격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요. 뭐 이거 포가 이게 뭐 조를 지켜준다 했는지 이거 찾기를 열어버리자. 일단 걸렸으니까 도망. 이게 치하고 먹고 하면 또 여기가 하나 죽죠. 상이 뜨면서 포다리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또 죽는 수가 있으니까 꽁으로 그냥 죽이기는 뭔가 억울하죠, 그죠? 아니 그냥 하나 죽이면은 나도 뭐 먹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 죽일 순 없고 없는 살림에. 지금은 뜨면은 또 가두나 떠볼까요? 요거는 못 당기고 요거는 당길 수 있습니다. 다시 요거를 당기면 마가 뛰어나갈게요. 아니 먹을라 빨리 먹으라고 하고 포도 걸고 있고요. 아니면 또 여길 치니까 오잉? 얘가 또 왜 여길 가? 이게 죽죠, 이게? 아니, 먹어. 차로 먹을까? 아, 마로 먹, 아니, 마로 먹자. 아, 일단 먹자. 뭐, 주먹 먹어야지, 뭐. 이거를 칠 수도 있었네요. 뭐, 별거 없고. 포로 치면 먹으면 되니까. 마가 여기 뜨는 것도 좀 둘 수는 있긴 하네요. 조화력이 좀 아까운 것 같고. 마가 여기 떠가지고 이쪽을 10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 여기 뜨면은 다음에 뭐 뜨면서 장군에 차 줬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잉? 난 마가 차가는데요? 야, 이거 좀 무섭지 않나? 한칸 빠져보자. 아, 한칸 빠지면 포로 치나요? 올라서 이기네. 옆으로 가면은 포가 마르치니까 일단 올라서고, 이 포가 넘어서 나중에 쳐달라고 한다. 뭐 그런 거좀줄수 있는데. 이 포가 이렇게. 아이고. 차를 죽여볼까? 차를 왜 죽이고 싶지도. 때린다. 먹는다. 장군. 이 마음만이 드시려고. 맞습니다. 일단은 한번 피해봅시다. 그냥 또 죽이긴 그렇고. 차가 뭐 죽이고 뭐 이렇게 둬도 되는데. 맞아, 당장 외톨은 아니니까요. 반복 쓰려고 하나? 다시 한번더 가죠. 반복 걸리면 뭐 때리고 죽죠. 죽여버리고, 먹고, 뭐 여기 포가 뭐 상을 치든가, 마장을 부르든가, 뭐 이런 거 둡시다. 이러면 여기 가죠. 포가 잘겠다는 거죠, 넘어서. 이게 포가 여길 때일 수도 있고요. 얘가 이걸 먹으면 이걸 먹을 수가 있죠. 이거 먹으면 차가 이 차를 먹으니까. 지금 마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마 죽이고. 이 포가 말을 먹으면 같이 마 먹겠다는 겁니다. 먹으면 먹고, 나도 이걸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먹었을 때 상이 여길 먹을 수도 있죠. 뭐, 포가 말을 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를 먼저 때릴게요. 기마 먼저 날려놓고, 그리고 여기 상이 계속 걸려있죠. 얘가 이렇게 먹으면은, 이 장군에 이렇게 먹는 것도 좋네요. 포가 움직이면 차가 졸 때릴 수도 있고. 포가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죠? 먹고 올라가고. 이거 먹으면 여기 통이거든요? 잘 넣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거 먹고 난 뒤에 이제 말 하나 먹겠다는 건데. 또 이게 상길이 열리죠, 상길이. 여기도 죽어 있고, 포장이니까. 여기를 일단 먼저 때린 선택을 했고요. 얘는 어차피 포장이라서 죽어 있어서 먹었는데, 일단 장군의 차가 먹으면서 포를 또 선수로 놀린 게좀 좋다는 생각을 했네요. 장군 불러버리고, 공을 일단 돌렸을 때 먹으면서 포를 선수로 보내. 그리고 포가 넘어가면 이 졸도 먹을 수 있으니까. 요런 수가 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부만 넘어가서 초반부 본 거가 한번 봐드릴게요. 초반 부분, 여긴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졸로 박질 않죠? 보통 이렇게 많이 돕니다. 또 영상을, 쇼츠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상 있다 가지고 차를 걸었을 때 차가 그 죽으니까 이제 올라오죠, 이렇게. 포가 상을 치고. 이 상이 죽었으니까 상대도 뭔가를 치해야 되니까 보통은 마가 이렇게 많이 뜹니다. 상 달라고. 그러면 이상갈 데가 없어서 죽거든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취하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걸 죽이는 수가 참 좋습니다. 죽이는 수. 오이하고 이거 먹으면은 오이게 포 올렸네 이렇게 먹으면 이게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걸어버리거든요.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리 병을 먹질 못하거든요. 상대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 걸리니까 마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면포 달라고 지금 포가 꽁이니까 이럴 때는 상으로 막으면 이렇게 상이 또 뜨면서 걸고 이렇게 상 걸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차는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또 상이 생대고 이렇게 되면서 빠지면서 또 면포 걸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가 뜨면요. 그냥 뭐 귀마 죽여버리고, 아, 귀마 뜨면서 뭐 마포도 해버리고, 상이 이제 면상 가면 되니까 이 차를 잡고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먹으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차를 계속 잡는, 뭐 이런 수가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밀었을 때 이게 포가 차가는가 아시는 분들은 보통 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졸아라 이득 보고 갈 수가 있죠. 마을리스가 막 이탈되면은 뭐, 기만 올려주고, 얘가 이게 달라고 하면 그냥 이거 먹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서 이것도 뭐, 조알이기 때문에 큰 수는 없습니다. 먹으면 또이상또 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노림수 같은 거둘수 있다는 거죠. 상 죽이고, 먹으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참 걸겠다 이런 거 노려주면서, 상이 나오면은 졸 하나 먹고 가는, 뭐, 요런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